안녕하세요. 난리부르스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실용음악은 시창 능력보다는 청음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악보를 읽는 능력보다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해요.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클래식 음악은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 교육 과정부터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팀에서 연주할 때까지 악보를 읽고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용음악은 악보는 참고만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창보다는 청음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연주한 소리를 듣고 분석을 하는 게 청음인데 즉흥 연주에서 청음이 중요한 이유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듣고 분석을 해서 내 손가락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청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음을 전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 연주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즉흥 연주에 있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는 있지만 훌륭한 뮤지션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즉흥 연주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습한 다음에 즉흥적으로 그 멜로디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죠. 이게 정상적인 즉흥 연주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즉흥 연주를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 나온 멜로디로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연주할 수 있는 테크닉들로 손가락이 연습되어 있는 멜로디로 솔로나 멜로디를 전개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연습되어 있는 멜로디로 솔로를 해도 멋진 솔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려면은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은 없지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멜로디를 꾸며나가야 훌륭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려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멜로디를 일단 청음을 해야겠죠. 무슨 음인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손가락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청음이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애드립이나 솔로를 즉흥적으로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연습하셔야 되는 게 청음입니다. 청음을 혼자서 연습하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든 기타 청음 교습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특히 기타 레슨 하시는 분이나 또는 기타 동호회 하시는 분이나 모여서 기타 연습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내용의 수업을 대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똑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겁니다. 그럼 기타 청음 교습법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어렵게 내시면 재미가 없고요. 또 너무 쉽게 내서 문제를 맞췄을 때 성취감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타 줄번호 맞추기인데요. 여기가 1번 줄이죠. 그리고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6개의 줄이 있죠. 내가 몇 번 줄을 연주하는지 맞추는 게임인데 본인이 자기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요걸 들려주고 몇 번 줄인지 맞추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2번 줄을 연주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자기 기타를 1번 줄부터 막 쳐보면서 요 소리랑 같은 소리를 내는 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요렇게 냈다면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기타 줄번호를 익히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플랫번호 찾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줄번호 찾기가 6개의 줄이 있어서 6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면은 플랫번호는 1번 플랫에서 12번 플랫 중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12개의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줄에서 몇 번 플랫을 연주하는지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줄이라면은 자 1번 줄로 선택을 했다면은 자 1번 줄 1번 플랫부터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6번 플랫, 7번 플랫, 8번 이렇게 해서 12번 플랫 사이에 아무 노트 하나를 선택해서 연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하고 있다면은 손을 안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학생이 1번 플랫부터 2번 플랫, 3번 플랫 자꾸 연주 이렇게 해보면서
요 같은 소리를 내는 플랫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문제를 냈다면 정답은 5번 플랫인데 5번 플랫이라고 소리치는 학생이 자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랫 번호를 맞추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쉽다고 대충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두 개의 소리가 있을 때 같은 소리랑 다른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일로 넘어가는데 한 번에 너무 어렵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자, 도, 레 두 개 노트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쪽 포지션을 많이 쓰죠. 여기 도랑 레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3번 줄 5번 플랫 도, 7번 플랫 레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 도, 레 두 개의 노트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 도, 도, 레 요 정도 수준이에요. 뭐 레, 레, 도 뭐 세 개 노트로 뭐 도레도 반대로 레도레 자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여러 번 내시고 이게 좀 쉬워졌다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노트 그러니까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멜로디죠 뭐 도도레 네 개 노트죠 뭐 도레도레 뭐 도레레도 뭐 이런 거 레레도레 네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세 개의 노트를 쓰는 거죠. 도레미 세 개의 노트를 가지고 오랫동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미레도 그 다음 뭐 다음 문제 도레미 또는 이거 좀 어려운 거는 도미레 이렇게 음을 껑충 띄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런 거를 살짝 어렵게 내보셔도 되고 뭐 미도레 레미도 요런 간단한 멜로디들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도레미파 이렇게 4개로 내보시고 그 다음에 솔을 포함해서 5개로 내보시고 점점점 확장시켜서 7개의 노트 도레미파 솔라시도 요 7개의 노트 C키에서 문제를 내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서 스케일에서 여러 개의 음을 사용할 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껑충껑충 뛰는 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음악에서 껑충껑충 뛰는 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실 때는 뭐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음을 내시기보다는 솔, 파, 미, 레, 도 요 정도 또는 조금만 뒤집으면 솔, 파, 미, 도, 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 레, 미, 솔, 파 살짝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요렇게 문제를 내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막 껑충껑충 뛰면은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명한 멜로디를 문제로 내는 건데 그냥 확 던져주면은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개의 음 또는 5개의 음 뭐 너무 어려운 구간이면은 뭐 2, 3개의 음으로 잘라서 문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요렇게 내는 거죠. 학생이 이 음을 개명을 찾아서 정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쳐주고 학생이 막 시도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걸 반복해서 학생이 라, 라, 미, 레, 도 라는 개명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 멜로디가 요 정도로 잘라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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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 도, 시가 정답이죠. 그 다음에 라 요렇게 또 잘라서 주면은 학생들이 천천히 카피하면서 재밌어 할 겁니다. 기타 청음 교수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기타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기타 테크닉만 배우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한계점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청음은
너무 어려워서 시도 안할 내용은 아니지만 또 하루아침에 확 성장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신다면은 또 배우고 계신다면 가능하면은 이렇게 기타 청음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멜로디들을 즉흥적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